귀신을 많이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놀이에요. 이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랑 귀신이랑 싸우는 거예요, 진짜로. 빼내고 빼내고 빼내보다니까 이제 대장을 빼냈어? 그러고서 이제 얘기에 맞으면 하는 게. 안녕하세요. 더치와 마이클, 더치입니다. 선생님, 그 여름이나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대충적으로 귀신 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놀이 많이 많이 하잖아요. 했지. 우리 저 어렸을 때도 아, 하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도? 해봤죠. 쉽게 말하면 뭐, 분신사바 이런 거 아시죠? 예, 알죠? 예, 그런 거. 그런 거 지금 보신 분들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정말 귀신이 나와요.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반 우리가 사람이 귀문관살이라고 해서 귀신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제자야 체질인 사람들이라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으슥한 데 가든가, 내가 어디 갔는데 기분이 나쁘다든가, 뭐 상갓집은 당연한 거고, 뭐 음습방, 노래방을 들어갔는데 여기 아막뭐 있는 것 같고 싫어. 그렇죠, 막뭐 그렇죠. 우리가 예, 막 맞아요, 맞아요. 어디 모텔 같은 데 갔는데 아나 여기 기분 나빠서 자는데 누가 건넨 것 같으면 못 자겠어 막 이런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예. 그런 분들은 거의 보면 귀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행위를 하셨을 때는 좀 위험해요. 근데 정말로 둔한 분들은 때려도 모를 만큼 그런 분들은 난 괜찮은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귀신을 많이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놀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매체로 봐가지고 강령술이라고 해서요. 인형을 놓고 뭐 부르는 행위라든지 인형을 놓고 호사비를 놓고서는 뭐 어떤 뭐 이름을 쓰고 누구를 저주를 하고 이런 행위를 참 많이 하는데 이런 행위가 정말 무서운 행위인 게 역으로 내가 감히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무서우냐면 귀신의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 그죠. 어떤 이거 놀이하는 누가 거지? 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귀신은 들어와서 뭐가 있냐면 내가 아닌 척을 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슬할 때 조상에서 못 가신 분들은 달래드리고 챙겨드리고 알아드리고 하면 조상이 어떻게 자손을 해야겠어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알아드리니까 알게 나 누군데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내 한이 이래이래 했고 이렇게 달래드려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밖에서 임자 없는 출처 없는 귀신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귀신들 같이 이렇게 감아서 들어오면 내가 애기도 됐다가 내가 뭐 선녀도 신도 빙자해. 내가 할머니, 내가 니네 할머니다라고 해서 막 공수도 줘. 미친년이 돼가지고 이렇게도 했다가 내지는 뭐 나이가 동자도 됐다가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붙었는지도 모르고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때론 나와서 뱀도 붙어온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뭐가 붙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네. 분신사바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통 나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귀신이 현재 실렸어. 실린지도 모르는 사람도 모르죠. 훨씬 있잖아요. 많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그런 놀이를 한 번쯤 이렇게 해봐가지고 안 실린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실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혹시 대처법? 대처법은 사실은 그 사람이 제자가, 우리 같은 제자가 아닌 이상은 스스로 귀신을 사람들 밀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매고, 뭐 선생님들마다 다 각자의 능력은 틀리겠지만은, 무당들은 그걸 밀어낼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하고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은 거기거든요. 귀신을 밀어내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차이점. 제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로 어느 장소를 갔다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뭐가 이상하고 감정의 기복이 오고 뭐가 이상하다 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소금물로 씻기도 하고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요. 뭐 부정수를 많이 해서 태워서 그 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뭐 때로는 우리가 뭐 진짜 소금물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건 아주 얄팍하게 부정이 묻어 들어왔을 때. 근데 그게 만약에
오래 묵은 귀신이 오래오래 들어있어서 정말로 주인공인 그 귀신들 중에서 주인공은 속에 깊숙이 있단 말이야. 절대 나오지 않는 애. 집을 저는 놈. 대장. 이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랑 귀신이랑 싸우는 거야, 진짜로. 싸워서 퇴마도 하고, 때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끄집어내서 정말 그 영가를 소각시켜버리는 거예요. 환생도 못하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분신사바든 강령술이든 특히, 죄송해요. 우리가 흉가를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간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 개 중에 정말로 드문 사람인데, 이 짜릿짜릿한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호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목숨 거는 거예요. 이런 거에 끌리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주는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도 귀신에 의해서 내가 몸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동호회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놀이라고 생각하지, 흉가를 가서 또 이런 행위를 하는 놈들이 있어. 정신 차려. 미치지 않고서야. 흉가에 가서 분신사발을 하고 거기서 인형 갖고 장난질을 하고 했다가는 정말로 내가 미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때는 100번, 20번 구슬 해도 그 원기를 찾지를 못하면, 핵심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 정말 힘들어요. 요만한 귀신 하나가 들어서 구멍을 하나 되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는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구멍이 점점 커지다 보면 집이 지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이 혈맥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온몸에 군데 어디든지 있어. 그래서 귀신 되는 사람들 보면은 일단 얼굴이 실까매요. 눈 밑에가 까매요. 어디가 아파요. 어떤 행위를 해요. 허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정신이 없어요.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그런 사람들 이런 데 오면은 정말로 이렇게 신장의 기운이 센 곳 있잖아요. 부정이 되지 않고 오면은 들어오면 이제 나가서 토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부정이 잔뜩 들어서 왔는데, 이제 저는 여자지만은 제가 점사를 볼 때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장군님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이 많이 들린 사람들이 올 때는 저는 이 얼굴로 보지 않아요. 남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화장실로 가서 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러면 그 혹시 살해자도 있나요? 이런.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이 우리가 12월이죠. 예. 언제지? 그때가 4월, 5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예. 근데 그때가 어땠냐면은 어떤 엄마가 오셨어요. 예. 엄마가 와서 제 사주를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막 놓고 오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엄마한테 엄마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냥 말이 나온 거죠.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다. 이 아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가물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얘가 많이 아픈 애기다. 데리고 와라고 해서 이 엄마가 이제 반신반의란 거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점사를 볼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많이 우리 같이 귀신 기운이 강하고 귀신이 많이 들리면서 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내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환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잠깐 실려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왔었는데, 아들이 우리 집 거실 밖에 있었어. 그래서 밖에 있어가지고 내가 같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여기 엄마가 앉아서 눈 감고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막 꺽꺽꺽꺽거리면서 꺽꺽꺽꺽거리면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걔가 그 아들은 밖에서 넘어가는 거야. 꺽꺽꺽꺽 같이. 그러니까 밖에 우리 거실에 누가 있었냐면 그 집 아빠, 그리고 그 집 외할머니, 그 아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언니는 혼자 이제 우리 법당에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 감고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령 흘리면서 그 사람 이제 고를 했을 거 아니야? 이만 무슨 생이 누구누구다고 하는데, 내 코를 이렇게 넘어가서 크크크크 뒤로 넘어갔어. 그리고 자기가 배가 아파서 막 뒹굴려 하는데, 아들이 밖에 나와서 거품 이렇게 넘어가더니 그 정말 하얀 거품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언니 내가 이래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언니도 심하지만은 아들이 더 심하다. 그러니까 그날 바로 나를 잡았어요. 이를 잡아서 우리 어르신이 이제 밤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그렇게 고양이 소리, 개 소리를 들어. 자기 그 애기가 13층 사는 애기인데 거기서 그렇게 고양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이렇게 슥슥 슥슥
슥슥 손가락을 세워서 슥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18, 19살짜리 애기였는데 그랬대. 엄마 나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주면 안 되냐고. 못 살겠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라고 해서 그날 방구석을 잡아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법사님께서 경을 막 하시는데 귀신 쫓는 경우 이제 귀신은 이제 신장 청배를 신장 공청을 하고 나서 귀신을 막 끌어내는 경우를 하는데 아기가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바로 가운데 앉아 있고 엄마는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막 들고 있었어.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아기가 뒤로 가만히 뒤로 탁 넘어가는 거야. 그냥 뒤로 탁 넘어가더니 혼자 부적질을 하더니 그냥 옆에다 봉지 하나 대줬는데 눈이 뒤집어지면서 침을 타타타타타타타타 이러고 뱉어대는 거야. 엑엑엑 하면서 진짜로 엑엑 하면서 막 이렇게 뱉어대. 진짜 하얀 침 있잖아요. 거품을 물고서 막 토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랑 아빠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쫓아왔었는데 자기 손주 새끼를 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그죠. 왜 보살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기만 해라는 이게 또 반은 있었어요. 아니기만 해봐. 우리에게 귀신 들렸다고 했으니까 아니기만 해봐라고 해서 왔는데 자기 손주가 정말 뒤로 넘어서 까까까까 거리니까 근데 그 찰나 뒤로 딱 봤는데 엄마가 벌써 눈은 돌아왔어. 이게 떨어져 이렇게 넘어가. 근데 자기가 엄마니까 무정했으니까 안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버티는데 이 엄마가 이대로 뒤로 이렇게 탁 넘어간 거야. 엄마랑 같이 그 가족들이 다 왔는데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에게 다섯 명이 왔는데 엄마랑 아들만 뒤로 탁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엄마한테 같이 이렇게 가고 나는 애기한테 가고 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그랬냐면은 애기가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굿상에서. 근데 배가 고프긴 고픈데 우리가 사람이 인간적으로 배가 고프면은 이렇게 우걱우걱은 안 먹거든. 그냥 이렇게 간만 보고 맛만 보고 이렇게 놓고서는 탁 놓잖아. 사람들 많은데서 우걱우걱 먹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 얘기가 산적을 이렇게 탁 잡더니 막 걸신들이니까 막 이러고 먹는 거야. 해라. 그래서는 이제 한 명 너무 많이 얘기가 너무 많이 감겨서 온 얘기라서 이제 빼내고 보다니까 이제 대장을 빼냈어. 그러고서 이제 얘기 맞으면 하는 게 진짜로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정말로. 그러더니 그 접시에 전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미리 제가 담아놓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축기기 때문에 나오라고 유인하려고 이렇게 탁 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귀신은 절대 힘으로 눌러서 한다고 해서 다 나가지가 않아요. 달랠 귀신도 있고요. 유인할 귀신도 있고 힘으로 쫓을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접시에다 닦는데 이 얘기가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가더니 그걸 이렇게 핥아. 정말로 이렇게 핥더니 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행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음식을 하고서는 그렇게 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족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애기가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고 했을 때 안 믿었었는데 이 얘기 행동을 자기 부모 앞에서 이제 막 이걸 해버리니까 기절할 노릇이지. 그리고 이 보살이 애기가 너무 귀신이 너무 많이 감겨서 순서가 없어요 지금. 순서가 없어요. 이 애기가 정말로 굳다 안에서 순서 없이 막 혼자 들어가자마자 타타타타타 이렇게 토해도 터졌어. 막 토하고서는 정말로 이렇게 요런 짜잘짜잘짜잘 한 것들 다들 토하고 나가는 거 이제 대장이 나오잖아요. 정말 대장이 나와야 되거든. 그 이 대장이 나가지 싹 끌고 나가거든. 부정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날 일은 우리가 7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났어요. 정말로. 폐말을. 고생하셨네.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아기가 그 일 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말도 좀 어버버버버버버 하는 것도 있었고 눈동자 이렇게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눈을 쳐다보면 이렇게 돌아요 시선이. 멍하게 뺑글뺑글 눈을 못 맞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차츰 좋아져가지고 눈도 마주치고 웃기도 하고 이제 집에서 자기가 취미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진짜 얘기 너무 소름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애기가 그냥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애기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애기인데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로 가면은 펜을 잡으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요새 옛날에 못 그랬지만 지금은 아이들 이렇게 조퇴시켜달라고 시켜주니까 학교로 가면은 그런데요 1교시 끝나고 2교시 되면은 저 조퇴시켜달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 아니까 애기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침을 이렇게 흘리니까 조퇴 좀 시켜달라고 해서 조퇴 시켜서 보내고. 혹시 그분하고 이렇게 최근에나 아니면 그 후로나 뭐 통화한 적이라도 있나요? 거기는 비하인드긴 한데 그 아이가 이제 신의 가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신을 받았어. 아. 엄마가 이제 엄마가 다 안고 엄마의 길을 가셨어. 그래서 평범하게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바쁘시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자. 구독 좋아요 아, 센스 예. 예.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